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을 한번 상황을 보고요. 제가 무료방송은 목요일 날 오전 방송을 하는데요. 시장을 한번 약간 볼까요? 오늘은 투자 집계를 한번, 시장은 아직까지 지금 뭐 60일 이탈을 하고 나서,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를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올라서서 가기까지는 추세를 전환했다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또 금방 추세가 전환해서 상승장으로 간다는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과 그다음에 또 코스닥 장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세를 이탈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돌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장을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우존스는 역시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다우존스가 추세를 살려놓고 가고 있고, 전고점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돌파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 차트도 역시 강하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만 이 G2 전쟁으로 인해서 추세를 이탈해 놓고 사실은 그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추세가 뭐 가느니 뭐 몇천 포인트가 가느니 이런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돌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더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켜보고 잘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현금은 일부 보유하고서 가기를 계속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안 좋다. 당분간은 현금을 보유했으면 그걸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추세가 돌아서서 갈때 현금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올 거다. 그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오늘 3일째 올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오늘 오른 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직은 회복됐는데, 이거 갖고 지금 추세를 돌려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직 60일을 돌파하고 나가세요. 어떤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또다시 60일 부딪히고 또 내려간다 그러면 전조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을 당분간은 더 어려운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종목들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은 강력하게 보유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자, 무림 종목은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로 끝났지만 추세를 절대로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도주로 간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무료 회원들부터 시작해서 유료원들은 큰 수익이 지금까지 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또 특히 이제 그 반도체 부품주, 장비주들이 좀 반등을 해서요. 올라가는 종목이 서서히 보이기도 있고요. 또, 통신주가 오늘 6개에서 계속해서 연일 오르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지요. 그죠? KT를 봐도 그렇고요. 그죠? 강력하게 조정을 오늘 했습니다. 또 통신주 가다가 또 LG유 플러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SK텔레콤. 역시 이렇게 강하게 조정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끝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하고 또 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이 조금은 움직인다. 오늘은 뭐 전기차도 전체적으로 쉬었고요. 결제 종목들이 조금씩 나가면서 상당히, 이것은 뭐 제가 끊임없이 전자금융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왕따 당했던 은행주는 관두고요. 보험료를 올린다고 그러면서 현대해상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또 강하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이렇게 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손해보험.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어떻게 업황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여러분이 참고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예, 그죠? 남의 얘기나 듣고 친구한테 얘기나 뉴스라 이런 걸 보고 기업 분석 없이 그저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미 이번에서 깡통을 내선 분은 이 신택에서, 뭐 차트는 지금 제가 복사해 놓은 것뿐이 없기 때문에 신택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어서 2억을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예, 우리 유료원이, 아우, 제가 게시판에 갔더니, 예, 2억을 몰빵했다가 신택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때마다 저는 상당히 그 가슴이 아프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전문가지만 이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것은 부실 기업을 절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차트로만 간다고 그랬으면 이제 최종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잠깐 볼까요? 차트를. 예,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상장 폐지됐는데요. 기업을 보면요, 사실은 형편없습니다.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유보율도 마이너스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유보율을 지금 뭐 까먹고 있다 보니까 결국 감당을 안 되니까 주가가 결국 부도 처리되면서, 예, 지난번에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2천 개 종목이 있는데 굳이, 예, 유보율도 까먹고 3년 적자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자, 많은 종목들이 그런 경우에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굳이 골라서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자,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련들을 기업 분석을 해서 가게끔 만들고, 예, 또, 얘가 이자 감당 능력이 없, 기업이 이자 감당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벌어서 결국은 뭐란 거죠? 예. 영업을 해서 결국 이자를 못 내니까 결국 부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뭐 시장에는 엄청난 많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만약에 이 손해보험이 기업을 분석했을 때 적자 기업이고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예, 운을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피터린치가 뭐라 그러죠? 예,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투자하는 건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같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예, 공부를, 기업 분석을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 그냥 ROE만 보고 PBR만 보고 그다음에 이런 거 퍼만 보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여러분이 최소한 장기 투자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기업이 부실해서 깡통을 나거나 감자를 당하는 기업을 사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란 어렵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부가 안한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몰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투자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모르면, 기업 분석을 모르면 모를수록 오히려 분산을 해서 그 위험을 갖다가 뭐죠? 분산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산은커녕 거기다 집중 매수해서 이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것도 2억을 투자했다고 파티게임 정지를 했죠. 자, 파티게임즈 역시 그러면 기업이 돈을 좀 버나요? 한번 볼까요? 예,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 이런 적자 기업이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자, 돈도 못 버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조차 안 하고 뭐부터 살라고 그러죠? 주식을 사서 빨리 돈을 벌라고 욕심을 먼저 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장에는 탐욕과 공포라는 두 가지의 감정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올바로 가게 하지 못하는 바로 감정을 준다는 거죠.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투자자들이 기본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기본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수두룩하죠. 예, 보시다시피 뭐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예, CNS 자산 관리 역시도 지금 횡령 배임에서 가돼 있고요. 그죠? 이자를 지금 뭐몇 년째요? 5년째 이자 감당 못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지돼서 그러면 얘가 정말 돈을 제대로 벌어서 갈수 있는 기업이냐? 유월드 다 까먹었으니까 얘는 상장 폐지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보물섬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슨 종목이었었나요? 제일제강이었었나요? 어쨌든 가장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소한도 좋은 종목이 그렇게 보물섬을 터뜨리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보물섬 문제가 터지면 과연 이 기업이 진짜 돈 벌어서 그런 일을 터뜨릴까? 결국 그렇죠. 예, 돈을 잘못 버니까 보물섬 얘기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돈을 챙겨 보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요? 예. 어려운 기업일수록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고 어렵게 만들고 옛날 그러면 신동아건설이 보물섬을 1차 터뜨리고 두 번째 제일제강이 신일그룹에서 보물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터뜨렸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업이냐? 자, 그런 작전 세력에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거의 다 종목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주식 수가 작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얘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상장 주식 2600만 주네요. 2600만 주가 그러면 작전주의 특징은 대주주가 없거나 또는 예, 아니면 대주주가 9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서 볼까요? 기업 분석에서 지분 분석을 가보면 예, 19%, 17%. 이거는 뭐 그렇게 지분율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작전색으로 갔을 때 신라소미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소미도 90%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서 예, 유통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주식 갖고 작은 돈 갖고 작전 세력에서 엄청 뭐 확신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다 신라섬유가 이렇게 엄청나게 날아갈 때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주식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만 해도 900만 주인가요? 얼마 주식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유통 물량이 30만 주도 안 되는 정도로 해서 대주주가 다 90% 들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분산이 돼서 한동안 이것이 이제 분산이 안 됐다고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었고요. 실적은 당연히 부진했었고 이제 좀 살아났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은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죠. 기본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일단 어렵고요. 거기다가 일단 욕심만 많아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 봤는데요. 뭐 자기 관상을 봐달라. 또는 뭐 주식을 투자하는데 돈을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관상을 보고 내가 주식 투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도 그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당연히 없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좋은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또.
당시 뭐 10%만 조정하면 무조건 손절하는 것이 올바른 정답은 아니에요. 수많은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10% 손절 또는 뭐 예, 증권사에서 말하는 방송에서 말하는 5% 익절 10% 손절 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꾸준히 저축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드에서 돈 벌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드에서 저는 돈을 못 벌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아무런 탈이 안 날고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꾸준히 보유해서 그죠? 천천히 부자 되라는 방법을 가는 거고요. 거기다 아울러 자녀까지 사서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서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간다든지 단 조건이 뭐죠? 기업이 기본을 해야 됩니다. 기본도 못하는 기업에서 적립식을 한다든지 또는 부실 기업을 갖다 매수해서 나는 정식했다고 이렇게 우기거나 장기 투자했다고 우긴다면 그 투자자는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착실히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서 차트까지 우상향한다면 여러분은 돈 버는 데 지장이 없다. 은행에 수십 배는 벌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소양부터 갖추고 투자를 하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일치한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공부하시고 투자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